안녕하세요. 이야기 꾼입니다. 오늘은 스노우 사파이어. 예, 잠깐만요. 스노우 사파이어를 얘가 지금 2년이 넘었네요. 얘를 지금 분갈이라기보다는 포기나눔. 분갈이 영상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얘는 관엽식물이니까 관엽식물, 그러니까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1. 펄라이트는 뭐냐면 진주암을 1200도로 구운 꼭 스티로폼처럼 보이는 돌이에요. 예. 굉장히 가볍고 습기도 어느 정도 머금고 있고 그러면서 물이 잘 빠지게 배수성이 좋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저는 이렇게 작은 거 샀던 거죠. 이렇게 작은 거. 예. 근데 지금 얘가 보면 사실은 이거 녹보습 때문에 솜깍지벌레가 있어요. 얘도 지금 소독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뭐 제가 조제한 거 무슨 소독할 때잘 쓰잖아요. 제가 지금 유한낙수도 넣고 소주도 넣고 세제도 넣고 해서 하는 거. 잠깐만요.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영상이. 아, 그래도 안 되겠네. 그냥 제가 뿌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솜깍지벌레예요. 얘네들이 호야도 막 죽이고 있고 그렇지만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웬만한 지금 이거 탄 거는요. 주방세제 한네번 펌핑한 거 하고요. 그리고 유한낙수 대충 이 뭐죠? 이거 페트병으로 두 스푼 넣고, 소주 하나, 뭐, 리스테린, 아, 이번엔 리스테린 안 넣었나 봐요. 색깔이, 리스테린 색깔이 없는데. 적당히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뿌려줘요. 그리고 뭐,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포기나눔 할 거예요. 일단 포기나눔 설명하려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기보다는, 제가 가끔 보여드릴 때, 얘가 아무래도 상처 낼지 모르니까 지금 얘는 똑바로 서 있으라고 내가 껴놨던 거니까 빼놓고 얘를 다 잡고요. 이게 플라스틱 화분이 좋은 점이에요. 이렇게 아주 톡톡 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뿌리가 이 밑에까지 화분 밑에까지 있죠. 지금 영상이 엉뚱하게 찍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얗잖아. 이런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체고요. 이게 모주고 얘를 저는 이제 살살살살 어우 되게 많네요. 얘도 하나 했고요. 둘, 셋. 얘가 엄마예요. 넷. 다섯. 네. 지금 저는, 스노우 사파이어. 그러니까 이게 아글레오레마 스노우 사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엔젤. 아글레오레마 엔젤이 잘 나가요. 그 당근 마켓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예쁘거든요. 근데 걔랑 다른 점은 얘는 초록색과 흰색 바탕이라면 얘는 지금 걔는 분홍색 또는 아주 붉은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글레오레마 종류들은 이렇게 분갈이 그러니까 포기나눔을 하는 거예요. 둘, 셋, 아이고 얘 꺾어졌네. 아 실수. 아쉽다. 이렇게 지금 저는 세 개일 것 같았는데 다섯 개나 되네요, 무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유한낙수를 이렇게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계피가루를 발라놔요. 물론 기호나루를 바를 수도 있지만 기호나루가 눈앞에 안 보이면 계피가루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뿌리가 이 정도면은 이제 분갈이 해도 되지만 만약에 뿌리가 너무 조금 이렇게 싹둑 잘못 잘렸을 때는 물삽목한 다음에 하세요. 물삽목 영상도 제가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스노우 사파이어의 포기나눔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